오늘은 부드러운 일본식 따르게르 찜을 자완무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따르게르 하나를 곱게 불어줍니다. 이때 거품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젓가락 끝을 바닥에 대고 긁어주며 풀어줍니다. 따르게르물을 채 한 번 걸어 아르끈과 이물질을 제거해줍니다. 150ml의 물에 소금 두꼬집과 혼다시 사브네일을 작은스를 넣고 모두 녹을 때까지 잘 섞어줍니다. 만들어진 유스를 따르게르물가 섞어줍니다. 부재료로는 새우나닭고기도 많이 쓰지만 오늘은 맛살과 교보버섯을 넣겠습니다. 맛살을 곱게 찢어주고 교보버섯은 얇게 썰어줍니다. 자완이나 마그 컵에 부재료를 넣고 섞어둔 따르게르물을 부어줍니다. 그릇에 라프를 씌우고 물이 끓는 지무기에 담아 준불에서 10분간 쪄줍니다. おしまい。